치마만 둘렀지 완전 남자야. 알고 있으시죠? 그리고 이런 신기운도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처럼 불렸던 할머니도 계세요. 그래요? 네, 우리처럼 불렸던 할머니도 계세요. 집안내. 외가 성씨가 어떻게 돼요? 이씨. 어디 이씨? 전주. 전주. 근데 우리 엄마가 어쨌든 간에 양단 불이에 불리던 할머니는 계신다. 우리처럼 무당 할머니는 계신다. 그래서 살아가기가 남들하고 조금 남달라요. 평범하게 살 수도 없고,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그 다음에 남자가 왔다가도, 없어. 그냥 만나는 남자일 뿐이지, 집안으로 들어오거나, 내가 이렇게 딱 하면은 나한테 큰 도움은 안 돼요. 내가 내 밥 벌어서, 내 근력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 사주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욕심은 또 있어요. 금전 욕심도 많고, 사람 욕심도 많고, 잘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많고, 인생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게 많고, 자신 욕심도 많다 그러셔. 그 다음에 또, 자식 덕, 남편 덕 없어요. 공은 없어요. 어쨌든 근데 내가 최선은 다하는 여자야. 그리고 돈도 막 들어와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나가지, 엄마 돈이? 세요. 내 노력 한 만큼 지금 가지고 있으신 게 진짜 내 노력에 의해서 한 거지. 누가 와서 도와주거나 뭐 한 거는 없어요, 엄마. 이해하셨지, 엄마? 그 다음에 본인이 그래도 조금 괜찮았던 거는 서른 후반부터 지금 하면서 이제 마흔 살이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목돈은 그래도 조금씩 들어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전보다 30대보다는 30대 후반 꺾어지면서 그래도 돈이 조금씩 쌓이는 형국이라 이거를 자식한테 깨먹고 내가 아닌 타인한테 까먹어요. 나한테 쓴 거는 별로 없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성격 자체가 너무 무뚝뚝해, 엄마. 표현력 자체가 없어. 왜 이렇게 표현력이 없어?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 보면은 끝까지 보는 성격이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본인 있잖아요. 점사 잘 못 쳐내려가요. 왜냐면 내가 내 중심이 너무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당한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을 쉽게 내려놓지를 못해요. 열지를 못하고, 엄마. 근데 둘러보니까 엄마, 지금 우리 엄마가 변동 이동수도 들었고, 작년부터 올해 내후년까지 그래요. 변동 이동수도 들었고, 이직을 한다던가, 사무실을 옮긴다던가, 집터마저는 옮긴다던가, 문서운이 49까지 꽉 찼어요, 엄마에. 근데 요 운을 좀 잘 타라 그래요, 엄마. 왜냐면, 나쁘게 들어오는 운이 아니다 그러셔. 작년까지는 조금 힘들었어요, 엄마. 작년에 조금 많이 힘들고, 올해도 조금 힘드시기는 해요, 엄마. 막막하기도 하고, 지금 잘 돼요, 하시는 일. 그냥 안 돼도 뭐 때가 때니까 코로나도 있고 올해도 했고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이직을 한번 하셨어요, 엄마? 지금 다른 일도 또 하는 게 있어요. 장비. 장비? 어떤 장비, 엄마? 포크레인. 포크레인 혼자? 제가 사서 관리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제 이걸 언제부터 시작하셨어? 이번 연도 4월. 지금 그러니까, 샀어요. 이직 그 전부터 하려고 그랬고. 근데 이거 말고도 엄마 또 한다 그래. 또 생각하신 거 있어요? 다른 거. 이거 말고 또 들어와. 내가 그랬잖아. 문서운이 49살까지 꽉 찼어. 그래서 또 다른 게 또 들어와요, 엄마. 돈 되는 일이. 근데 그거를 조금 잘 타셔야 될 것 같아. 우연치 않게 하신대요, 엄마. 근데 엄마 지금 이것도 중요하고 지금 원래 하시던 일도 중요한데 우리 엄마는 돈을 땅에 따 묻으시라 그래. 땅. 그건 뭐 어떤 뜻이야? 부동산. 뭐 토지를 산다든지 아니면 월세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임대업을 할 수 있다든지 이해했어요. 아니면 본인이 자격증을 짜서 부동산을 한다든지. 예? 예전에 하려고 했다가 그냥 했는데. 하셔도 좋아. 왜냐하면 지금 49살까지 엄마 문서운이 꽉 들어차가지고 엄마가 뭔가 새로운 거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큰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그런 일을 많이 좀 찾는 편이야.
해. 그래서 스트레스는 좀 쌓여요. 근데 그게 돈이 되기는 해요, 우리 엄마는. 왜냐하면 내 이름 석자를 놓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입후념을 해야지 내 몸이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대장 노릇을 조금 해야 되는 사주야. 네, 항상 내 멋대로 좀. 내가 막 여자 사주, 완벽한 여자 사주가 아니라 남자 사주기 때문에 체구는 작지만 야물딱져요. 이게 쉬운 일곱, 쉬운 아홉까지요. 이게 쭉 이어져요, 엄마. 그때 지금 올해부터 해가지고 쉬운 일곱, 아홉까지 들어온 운을요. 하면은 우리 엄마가 노후가 조금 편안하실 거야. 근데 우리 엄마 올해부터는 건강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된다고 하셔. 왜냐하면 갑상선, 유방, 자궁 쪽에 조금 신호가 혹이 몽글몽글한 게 잡힌 게 있으시고 지금 양쪽 무릎 있잖아요, 엄마. 허리랑 굉장히 안 좋으세요, 엄마. 수술했어요. 근데 관리를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으셔서 몸에 관리를 많이 하는 편 아니라서 몸 관리를 조금 하셔야 돼. 돈은 내가 움직이는 만큼, 머리를 쓰는 만큼, 사람을 만나는 만큼 돈은 따르는 사주야. 항상 그냥 이해해서 그렇게 믿고 살아요. 믿고 산 게 아니라 노인대까지도 그래 왔어요. 남자가 돈이라고 생각 안 하고 돈이 남자라고 생각하고 살아. 맞아요, 아니에요. 이해했어? 그래서 건강 관리만 잘 하시면 금전은 엄마의 따르는 사주야, 엄마. 근데 남자가 없으세요, 만나는 남자분? 있죠. 있죠. 연세가 좀 있으세요? 나이가 좀 차이가 지시냐고. 몇 살이세요? 68년생이니까. 잔나비라고 그러던데, 띠는? 항상. 네. 예전에는 살았다가 주사가 있어서 지금은 헤어졌다가 그 사이에 이제 제가 딸내미 하나를 놓고 그리고 다시 또 만나기 시작해서 지금도 그냥 술친구? 근데 나를 좀 많이 이렇게 많이 뚱뚱했을 때부터 알던 사람이고 살았던 사람이라 이뻐하고 지금은 살이 빠져서 조금 안 돼 보인다고 이제 자꾸 사서 먹이려고 하는 스타일이죠. 성씨가 뭐예요? 곽. 곽씨. 이 사람이 좀 소리 나는 직업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건설 쪽이나 아니 기계들 정비 과장인지 부장인지 그래요. 쇳소리가 조금 나거든. 근데 이 양반도 몸은 안 좋아. 그래서 요즘에 운동한다고 해서 좀 살이 빠졌어요. 근데 좋은 친구는 맞아요. 좋은 친구 나한테 뭐 금전적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 조금 가장 아쉬울 때는 좀 도움이 되고. 가장, 아니래도. 가장의 역할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책임감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그냥 좋은 친구 정도로 지내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엄마, 남자가 하나 더 들어와. 나 지금 하나 있어요. 있죠? 예, 근데 걔가 집 때문에 그런 형제들이 조금, 형이 알코올, 그 형이 있어서. 이 남자는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고, 어쩌다 한 번씩. 좋아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 곽 씨는, 그리고 또 하나 남자 또 비치는 건 뭐야? 표. 표 씨? 표 씨 이 아저씨 몇 살이야? 2살 어려요. 2살 어려. 뱀. 아유. 엄마, 나 이 남자 말고요. 나이가 조금 묵은 남자가 조금 보여요. 그거 포크레인 관리하시는 분? 말고요. 또 들어온다고 남자가. 아,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남자가 머리가 조금 희끗희끗희끗한 게 여기가 이렇게 보이시는 이 양반 아니에요. 이 양반 아니고 이 양반은 아니고 또 이렇게 희끗희끗희끗희끗 이거 지금 표시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만나지 마세요. 힘들어요 본인이. 마음만 심란하고 근데 머리가 희끗희끗하시는 분이 있대요. 근데 고향반은 조금 잘 만나보래요. 좀 아빠 같기도 하고, 좀 오빠 같기도 하고, 저기, 나를 조금 안아주시는 분인데, 이렇게 이끗이끗이끗. 근데 금전적인 도움보다는 나한테 마음적으로 조금 많이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시거든요. 근데 혼자 있어 보여요. 외로우신 분이라 그래. 고향반은 참 잘 사귀어봐라 그래. 엄마 궁금한 거. 이 아빠야는 엄마랑은 그냥 친구처럼 지내야지. 집안으로 내가 말했지. 엄마는 누구를 만나도 집안으로 남자를 들이면 그때부터 개고생이야. 근심이야. 남자는 근심이야 나한테. 궁금한 거 엄마. 그러게. 없지?
어? 왜냐면 우리 엄마는 지금 딱히 크게 고민되는 건 없어요. 네. 사실은. 네. 왜냐면 하는 일도 우리 엄마가 에? 뭐 꽉 막혔다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여기서 일이 안 되면 여기에서라도 돈이 돌고 네, 저기에서라도 돈이 돈은 사주거든. 네. 그래서 문제는 안 되는데 이 엄마는 항상 건강이 문제야. 이해하셨지 엄마? 네. 어, 건강 관리만 좀 잘 하셔야 돼. 예? 왜냐면 지금 허리랑 무릎이랑 이런데 관절이랑 이런 데가 조금 무리가 많이 되셔서 관리를 꾸준히 하셔야지. 안 그러면 또 뭐 수술을 한다거나 엄마의 어깨 쪽도 많이 안 좋으시고 어깨도 했어요. 뼈골 많이 넘어져서 수술 많이 했어요. 뼈골이 많이 안 좋으신 분이야. 이해했지? 그 건강 관리만 잘 하시면 괜찮아. 근데 올해 운을 받아놨다가 쉬운 아홉까지 기다 그래. 쉬운 아홉 일곱 자라까지는 엄마의 돈이 조금 휘는 사주라. 예? 항상 돈은 돌죠? 돈은 돌아요. 희한하게 별로 돌아요. 그렇게 돈에 신경을 안 쓰긴 안 한데 안 쓰는데 돈이 알아서 돌아요. 챙겨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머리가 그쪽으로 돌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머리가 좋아서 안 쓰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나 때문에 쓰는 거는 아니에요. 엄마는 사주가 나한테 치장하고 나한테 뭐하고 그랬다고 하면은 진짜 누가 손가락질하면 혼나요. 왜냐하면 그 신들이 안 돼요. 나한테 쓰는 건 없어요. 먹고 사느라고 그동안 애 많이 쓰셨어. 이해하셨지? 네. 끝.